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한국물가정보와 SK앵크린의 대결 2부 시작합니다. 이 승부가 좀 싱겁게 끝났어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저기 끝쪽에 바둑이 한 판 더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장고대국이 너무 빠르게 끝이 나면서 그리고 한쪽이 다 승리를 가져가면서 팀 승부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바둑만 보면은 내용만 보면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선수들이 조심성이 좀 없어진 상태로 대국을 할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바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화끈한 바둑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국 원성진 선수와 박민규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이 대국은 조금 먼저 시작을 했어요. 1부에서 토끼 대국이 좀 일찍 끝이 나면서 먼저 들어갔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초반 진행 상황입니다. 네. 자, 5국 막 시작이 되었네요. 안국현 선수와 안성준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GS 칼텍스배 우승자 안국현 선수, SK앵크린의 주장 안성준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안성준 선수는 좀 전투 바둑으로 알려져 있나요?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전투를 좋아하고 잘하는 선수들이죠. 특히나 안성준 선수 같은 경우는 집바둑보다는 항상 상대를 압박하는 공격적인 수들을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요즘에는 그렇게 부르는 것 같지 않지만 안성준 선수 신의 기사 시절에 그 동료 비슷한 또래 이제 기사들이 안성준 선수부로 그러니까 바둑 스타일이 집 없는 아이라고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 집보다는 공격적으로 두는 바둑이었거든요. 아. 안국현 선수도 공격형 기풍이라고 봐야 될까요? 안국현 선수는 막 공격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받아치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실리를 차지하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중앙 쪽을 다른 기사들에 비해서는 중앙 쪽을 조금 더 중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안성준 선수가 전투를 걸어왔을 때 또 안국현 선수도 뭐 마다하진 않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흑과 백. 지금 돌을 서로 잡은 것도 네. 안성준 선수가 아무래도 흑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둘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둘 때 안국현 선수가 이제 받아치는 바둑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네. 초반부터 바로 뭔가 전투가 시작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요. 지금 날짜 걸치자 네. 이곳으로 날짜를 뒀고 협공을 하자 좀 묘하게 뒀어요. 이곳을 두는 것보다는 보통은 이제 뭐 하나 돌이 오고 난 다음에 그러고 이제 두 칸 벌리면서 둘 때가 많은데 네. 이 돌을 생략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흑은 두텁게 처리를 했고 네. 백은 좌하기를 두면서 흑 두 점을 공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 흑은 네. 여기서 뭐 중앙 쪽으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같이 나가면서 둘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자, 안국현 선수는 뒤를 실리를 차지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런 형태에서 이 위로 붙여서 정리하는 모양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이곳이요? 백이 네. 여기로요? 네. 백이 이곳으로 이제 뭐 위로 붙이고 끊는 수도 두어지는 수법이긴 해요. 근데 네. 이 수법 자체가 조금 돌이 엷을 때 정리하기 위해서 두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실리를 상대에게 내어주더라도 네. 이 백 한 점과 이
101점이 연결을 하면서 모양을 정리하겠다. 그럴 때 두는 수법이기 때문에 지금 네. 초반에 뭐 그렇게 위험한 상황도 아니고 굳이 상대에게 신뢰를 내어주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오. 지금 흙두 점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깨를 짚어갔는데요. 이렇게 두 점을 주겠다는 뜻인 건가요? 일단 두 점을 언제든지 좀 버리겠다, 버릴 수도 있다, 네. 그런 걸좀 내포한 수라고 볼수 있고요. 글쎄요, 여기로 두면은 그래도 위로 젖히겠다, 이렇게 봐야겠죠. 젖히고, 여길 젖히면 막아서, 최대한대로 이두 점의 크기를 작게 하면서 우하 쪽, 이곳의 모양을 크게 키우겠다. 네. 백의 경우는 하나 밀어놓고 여기로 미는 것이 무난할 것 같고요. 흙이 만약에 는다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눌러가나요? 뭔가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냥 서로 무난해 보이는데 또 계속 압박한다고 보니까 수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정도라면 백 입장에서 별로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순만 놓고 보면은. 네. 이 정도 크기라면 이거는 어떨까요? 백이 둘만할 것 같은데요. 물론 뭐 흙의 중앙 모양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차지하고 시작하는 실리가 꽤 크기 때문에 네. 이 정도라면 100을 좀더 잡고 싶지 않을까? 여기로 네. 그냥 아래쪽으로 두면은 흙은 아마 막아서 둘 거예요. 좀더 이제 더 힘있게 막아간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둘 가능성이 높고요. 그냥 막는 건 늘어서. 머리를 내밀 수 네, 있는데요. 이거는 100이 먼저 중앙 쪽으로 먼저 나가기 때문에 네. 뭐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수순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러고 만약 흙이 계속 압박하면은 또 네. 이제 바꿔치기가 일어나고 네, 여기서 정말 흙이 실전처럼 드는 거는 좀 떠올리기 힘든 착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런 네. 수는 평범한 착상은 절대 아니죠. 네. 네, 안성준 선수가 워낙 그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수들을 잘 두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성준 선수라면 좀 가능한 수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통의 기사라면은 위로 씌우냐 네. 아니면 뭐 다가서고 나가냐 아니면 그냥 하변은 그냥 놔두고 뭐 이런 데큰 데를 이런 데 두던지 네. 뭐 변을 갈라치던지 뭐 이런 식으로 둬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안국현 선수가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선 하나 밀어갑니다. 저길 먼저 민다라는 것은 안국현 선수는 나름대로 네. 이거 막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인다는 뜻으로 풀이가 돼요. 사실 뭐왜 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막는 것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민다 그렇게밖에 풀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안성준 선수는 처음에 이곳 둘 때부터 생각이 밑으로 두면 아마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뒀을 테고, 그러니까 처음 생각대로 진행이 된 거고, 네. 안국현 선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뒀다라는 거는 여기로 젖히는 자세가 이 백의 자세가 괜찮은 거 아니냐 지금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들여다보고 있고.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는 흙이 이거는 그래도 좀 두텁게 깔끔하게 처리가 된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이거든요. 모양을 잘 갖췄나요? 그러니까 백이 먼저 뭔가 협공한 듯한 모양 치고는 흙도 뭐, 이 정도면 훌륭하다. 그렇게 네. 느껴집니다.
이럴 때는 보통은 이곳을 하나 들여다보는 게 맥점일 때가 굉장히 많죠. 반발을 한다면 위로 젖혀가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기분 나쁘고요. 네. 나중에 정리가 된 다음에 들여다보면은 백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들여다보는 게 타이밍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지금 들여다보면은 백도 있는 한 수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두지 않는 거는 네. 혹시라도 이제 여기 이제 젖히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수익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끊으면 끊어서 이으면은 지금 뭐 머리 때문에 더 이상 뭐 수를 보여드릴 순 없지만 그런 수익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네. 그건 흥분이 축이 흙이 충분히 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선수들이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나올 때는 보통 이제 막 전투가 치열하게 펼쳐질 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뭐 네. 굉장히 이런 순간부터 이렇게 앞으로 나왔네요. 자, 5국입니다. 안국현 선수와 안성준 선수의 대국. 자, 간단하게 프로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한살 차이가 나고 있고요. 입단 시기도 딱그 1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딱 나이대대로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네. 자, 7월 랭킹은 7위, 21위에 자리해 있고요. 상대 전적은 안국현 선수가 2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자, KB리그 역대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두 선수 모두 성적이 좋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50% 이상이면 좋다고 봐야 되고요. 네. 특히나 안성준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60%에 육박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자, KB리그에서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안국현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가 있고요. 자, 흑번 승률과 백번 승률. 안국현 선수, 흑이 좀 유리하고요. 안성준 선수도 흑이 좀 유리하네요. 네, 두 선수 모두 좀 적극적으로 두기 때문에 네. 흑번이 조금 더 성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안성준 선수 올해 첫 주장을 맡았습니다. 자, 현재 3승 1패를 거두고 있고요. 안국현 선수가 GS 칼텍스배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1승 3패로 출발이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물가정보팀이 지금,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처음에 굉장히 이제 강력한 팀, 우승 후보로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장과 이지명, 그러니까 박영범 원성진 이두 선수는 아무리 뭐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도 자신의 몫은 충분히 해줄 선수들이고, 네. 안국현 선수가 올 초에 이제 GS 칼텍스배를 우승하면서 확실히 기세를 타겠지. 그러면서 이제 1, 2, 3지명이 굉장히 세다. 네.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강팀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안국현 선수도 흔히 이야기하는 좀 우승 후유증? 아, 그런 걸좀 네.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텐데요. 네, 지금 안성준 선수가 약간 좀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글쎄, 여기는 왜안 들여다봤는지 일단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여길 두고 젖히자 바로 후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아서 두면은 끊어서 여기를 그냥 막상 이렇게 따내고 이으면 흙이 양쪽에 약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은 우아기를 지킬 때가 아니라 하나 들여다보고 한 칸을 뛰면서 계속해서 하변 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것이 네.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
지금 하변이 정리되니까 실시간 스코어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55대 45 스코어가 나왔는데 지금 몇수 두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정도에서 실시간 스코어가 움직인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뭐 보통 움직일 이 타이밍에 움직이면 51대 49. 그러니까 네. 뭐왜 움직이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움직이는데 네. 55대 45라는 거는 확실히 그래도 기분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변에서의 이 진행은 흑이 좀 너무 실속이 없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여기가 이제 집으로 보면은 15집이 조금 강해요. 근데 100의 좌하기부터 하변이 다 완벽한 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20집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 따졌을 때 100이 더 크고 지금 흑이 먼저 뒀다고 했지만 뭐 100도 여기를 이런 식으로 둔다고 보면은 네. 사실 비슷해요. 덤도 있고. 그러니까 흑이 선착의 효를 지금 좀 잃었다. 뭔가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백도 우변 쪽을 걸쳐가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흑이 받는다면은 똑같이 벌리고 협공을 하면은 그냥 삼삼 들어가서 실리를 차지해 놓으면은 여기에 이 호구가 흑의 그래도 모양을 좀 견제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흑이 꽉꽉 막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모양이 저절로 좀 견제가 되어 있어요. 지금 화점이기 때문에 백이 또 반대쪽으로 걸쳐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거보다는 이곳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는다면 벌리면서 우변의 모양을 견제를 하고 협공한다면 삼삼을 두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여길 날일자 걸치고 지킨 것보다 귀의 실리를 더 백이 많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변 쪽에서 걸치고 싶습니다. 물론 우변 쪽에서 걸치는 것과 상변 쪽에서 걸치는 것뭐 차이가 난다고 해도 정말 뭐 극미하게 차이가 나겠지만 굳이 걸친다면은 우변 쪽으로 두고 싶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갈라친 거죠? 네, 갈라쳤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강국현 선수의 저수는 날일자로 걸치면 협공이 싫다라는 뜻이에요. 네. 우변 쪽 모양이 커지는 것이 싫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모양을 잘게 잘게 쪼개겠다. 지금 그런 수법이거든요. 흑도 보통 이제 이곳에서 다가와야 돼요. 반대쪽에서 다가오면은 두칸 벌리는 순간 흑이 받자니 좀 작고 안 받자니 나중에 늘어서 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은 지금처럼 두는 것이 맞고요. 백은 하나 붙여놓고 이런 자리를 이제 가서 우변에서 쉽게 안정을 택하는 쪽으로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안성준 선수 스타일상은 그냥 막아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정도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백이 이 선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대로 걸쳐가는 것은 좀 중복일까요? 흑이 늘었을 때 이제 걸쳐서 둔다면은 아무래도 걸치고 그냥 걸쳤다고 생각하면은 흑이 붙이고 날일자 뒀는데 한칸뛴 거이기 때문에 너무 중복의 모양이죠. 이렇게 두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여기냐, 여기냐, 뭐이두 가지 정도를 놓고 조금 고민을 할것 같습니다. 결국 똑같지 않나요? 비슷하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 어차피 흙이 막아간다고만 생각하면 거의 뭐 똑같이 진행됩니다. 자, 2선으로 달렸고요. 예를 들어 흑이 나는 귀의 실리를 도저히 못 뺏기겠어라고 생각하면은 뭐 삼삼매 두고 이런 정도로는 둘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는 게안 좋은 건 아니지만
글쎄요, 저는 스타일에는 안 맞는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두는 것도 있는 수법입니다. 네. 여기서 백이 손을 빼고 상변으로 가는 것은 좀 열나요? 조금 얇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상변 같은 경우는 백이 우변을 두텁게 해놓는 순간 어차피 먼저 두더라도 그렇게 큰 모양은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네. 우변 쪽을 두는 게 무난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된다면 이제 흙이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침입을 하면서 전투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안국현 선수가 오늘 평소보다는 좀더좀 실리적으로 대국을 두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제가 돌이 좀 중앙 쪽으로 가는 걸 즐겨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참 무색해질 정도로 오늘은 조금 실리를 신경 쓰는 모습을 넷, 보여주고 있고요. 다섯, 여섯, 자, 일곱, 이제는 여덟. 안성준 선수도 네, 압박을 해 가겠죠? 근데 지금 흙이 둔 자리는 굉장히 두터운 자리로 보여요. 물론 상변도 워낙 좋긴 하지만 네. 그래도 흔히 말하는 정수로 본다면 지금 둔 자리 쪽이 더 정수로 보이지 않을까? 백이 받고 흙이 30초. 상변으로 하나, 간다면 무난하게 둘, 모양바둑으로 셋, 흘러갔을 텐데요. 네. 지금은 다섯, 이제 흙도 여섯, 정리를 해놓고 상변으로 일곱, 가게 되면은 여덟. 상변에서 좀 접전이 이루어질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여기를 지금 치받을 것 같아요. 네. 치받는데 바로 상변 둘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를 막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자체로도 큰 끝내기고, 네. 그냥 두텁게 두텁게 두는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두고, 두면은, 그때 들어가면은 뭔가 자연스럽지,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네. 글쎄요, 저는 이 수는 좀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일곱, 그 자리를 아홉, 끼워 있네요. 그러면은 이전에 다가온 백한점 쪽으로 흑돌이 오게 되면서 좀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모양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라서 네. 결코 뭐 두고 싶은 수는 아닌데요. 아, 지금 손을 빼려고 하는 건가요? 일단 저수에 오면 손을 빼겠다라는 뜻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흙이 뭐를 받으면은 네. 상변 쪽을 두겠다. 그러니까 우변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이곳이 있어서 사는 데는 뭐큰 10초, 문제 하나, 없을 것이다. 네, 그런 뜻으로 셋, 보이긴 하는데 넷, 다섯, 여섯, 글쎄요, 일단은 뭐 좋은 일곱, 모양은 아닙니다. 아홉. 자, 지켰고요. 그러고 아, 이 교환이 되고 나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흙이 막았을 때 이제는 좀 달라질까요? 힘이? 별로 그렇게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다면 끼워 있는 수가 악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30초. 하나, 개인적으로는 둘, 백이 굉장히 이상한 것 셋, 같은데, 뭐 넷, 너무 태연하게 다섯, 두니까 뭐 여섯, 뭐라고 말을 못 일곱, 하겠네요. 여덟, 아홉. 자, 다가왔고요. 그러니까 흙 입장에서도 이 교환이 되어 있으면은 너무 네. 상변 쪽을 두고 싶을 것 같아요. 이 교환이 없을 때는 상변을 둘까, 여길 막을까 좀 고민이 될것 같은데, 네. 지금이라면은 더 두터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터운 곳에 백이 너무 가까이 가 있거든요, 돌이. 네. 그러니까 상변 쪽 두는 건 실리를 탐하는 수였지만, 그렇다고 뭐 실리를 지금 가져간 것도 30초. 아니고요.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줄기 한번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둘 수 있는 행마는 뭐 이런 데를 들여다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반발을 하면은 좀 이 한 점을 자연스럽게 사석 삼아서 중앙 쪽으로 나오는 이런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보통이라면은 이 어깨 짚는 행마를 많이 할 것 같은데 흑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게 차단하면은 막상 그 다음 응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백이 다섯, 여섯. 흙이 두터워진 만큼 백의 진출도 쉽지가 않아졌네요. 세 번 남았습니다. 실시한 스코어가 조금 변화가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검토실에서는 그래도 백이 좀 편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장면에서 안국현 선수가 초읽기를 두 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상변을 그냥 모르겠다고 이런 데 하나 밀어보는 것도 일리 있을 것 같아요. 받으면요? 받으면 이거 자체로 2등인 거죠. 아, 손을 아예 돌리네요. 굉장히 독특한 수법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모양을 키우면 그때 나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손을 돌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상변을 안 두고 다른 곳을 두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럴 바에는 일단 여기는 하나 나가놓는 게 어떨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흙이 여기도 맞고 상변도 두고 양쪽을 다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수의 의미는 그러니까 우변 쪽은 논외로 하고 키우면 나오고. 작게 잡으면 두 칸 띄어서 이렇게 늘어놓으면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크기가 작다 이런 뜻이긴 합니다. 네. 오늘 안국현 선수는 글쎄요. 우변에서부터의 수순은 굉장히 좀 독특한 수순. 모양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뭐 실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들이 지금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러고 한 칸을 띄어서 모양을 키워가고요. 안국현 선수가 이 장면에서 조금 선택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좌상기를 지켰을 때 마음은 상변을 그러니까 뭔가를 좀 액션을 보여주길 바랬는데 네. 작게 잡는 것도 아니고 모양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모양을 키우니까 아, 내가 저기를 움직여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끝내 움직입니다. 네. 자, 아까 그냥 흙이 밀어붙여서 백도를 차단하는 변화 보여주셨는데요. 네. 지금도 달라진 게 없을까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하지만 여기를 붙이면은 이렇게 자세가 되면은 상변을 주더라도 중앙 쪽을 그래도 어느 정도 스톰을 얻을 수 있어서 괜찮다. 안국현 선수의 생각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네. 안성준 선수 입장에서도 그게 만약에 싫다면은 그냥 무난하게 여기를 밀고 둬야죠. 네. 막아갔습니다. 끊기는데요? 이거는 뭐 일단 참 너무 끊고 싶은 모양인데 네. 백이 그냥 끊어줘 이렇게 그냥 말하고 있어서 여기에 돌들이 우상기에 돌들이 있어서 네. 이렇게 두 번 밀고
잡으러 가면은 흙이 하나, 막상 둘, 셋, 곤란한 게 아니냐 다섯, 이런 중앙. 뜻 같거든요. 근데 일곱, 네. 여덟, 아홉, 열 네 번 남았습니다. 누가 곤란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아니면 네. 여기까지 민다. 여기까지 밀어져 있으면 확실하게 이제 공격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살고. 30초. 하나, 둘. 흙의 모양도 셋, 깔끔한데요. 네. 다섯. 자, 끊어갑니다. 누구의 판단이 맞을지. 네. 그러니까 흙은 처음에 밀어갈 때는 끊겠다라는 것인데 백은 그냥 끊을 테면 끊으라고 막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수익기 착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판단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다음 수순을 수익기 하고 있는 안성준 그렇죠. 선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상편에서 다섯, 접전이 이루어지고 일곱, 있습니다. 여덟, 아홉. 자, 안국현 선수가 접전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누구의 판단력이 정확할까요?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원성진 선수와 박민규 선수의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대국도 화끈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박민규 선수의 모습을 봤는데 네. 그냥 혼자만 듯이 입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개가를 하고 네.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계속 숫자를 세면서 네. 개가를 하고 있었던 모습이고요. 지금 이대국 같은 경우는 일단 눈에 보이는 실리는 흙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사기생이거든요. 그냥 쉽게. 네. 근데 이제 다만 백은 이 중앙 쪽에 좀 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하지만 당장의 승부처는 이 우변 쪽. 원성진 선수가 우변에 이제 백도를 압박하면서 네. 정리를 하고 있고요. 박민균 선수가 이 바둑을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변을 잘 정리한 이후에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는 크게 나을 것 같아요. 흙이 행마가 어떻게 멀리 뛰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뭐 이 정도로는 그래도 거의 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30초. 두터운 만큼 어느 정도는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우선 급한 자리는 네, 우변인데요. 우변 쪽 백돌은 그래도 일단 상변 쪽으로 탈출을 했고 자체적으로 또 좀 탄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뭐 네. 심하게 저돌이 뭐 잡힌다든지 이런 상황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흙은 공격을 통해서 어떤 걸 노려야 될까요? 일단 흙은 30초 이 부분에 집을 조금 늘리고 싶어요. 그리고 100개 경계선을 조금 줄이는 선으로 진행을 시키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네. 상변 쪽으로 둬서 100개 도로 우변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네. 아예 그냥 우변 쪽으로 오는 것도 이런 데 와서 두면은 넘어가고 막으면 이 두 점 차지하고 네. 우변 쪽으로 오는 것도 강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실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일곱, 둘, 여덟, 셋, 아홉, 넷, 다섯. 자,
KB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원성진 선수. 자,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원성진 선수가 100승을 앞두고 있네요. 100승을 앞둔 선수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이렇게 본다면은 글쎄요, 뭐 윤준상 선수 정도까지는 네. 이창호 선수나 윤준상 선수는 이번 시즌 안에 달성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글쎄요, 물론 뭐 목진석 선수나 원성진 선수도 달성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판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자, 오늘 SK앵크린과 한국물가정보 2국 속기에서 봤었죠. 이영구 선수는 3승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이영구 선수나 박정환 선수는 뭐 무조건 볼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6라운드 이영구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2승이 됐습니다. 고지를 눈앞에 앞두고 있고요. 자, 원성진 선수는 88승 59패. 자,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100승을 한다고 뭐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뭔가 하나를 그래도 기록을 네. 갖는다는 거는 기사들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일단 원성진 선수는 우변 쪽을 집을 차지하는 쪽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변 쪽을 압박하는 쪽으로 뒀고 역시 이제 박민규 선수가 먼저 우변 쪽으로 돌이왔습니다. 네. 자, 역시 원성진 선수는 실리보다는 공격일까요? 자, 우변으로 향했고요. 근데 아직은 몰라요. 계속 그러니까 원성진 선수가 여기로 두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좀 쉽게 집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변만 놓고 보면 당연히 먼저 두는 게 이득인데, 그러니까 백이 먼저 상변을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두면은 백이 집 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이거는 그냥 넘어간다라는 뜻이네요. 아, 이러고 백은 우변에서 안녕을 만들겠네요. 지금 저 실시간 스코어는 네. 그러니까 흙이 기분이 좋은 건 확실한데, 그러니까 아직 우변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저기가 너무 쉽게 백이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그건 백이 불리한 지가 의문이고, 네. 흙이 혹시라도 생각보다 더 공격이 그냥 쉽게 살려주는 게 아니라 뭐라도 지금 얻어낼 수 있다면은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이곳의 변화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실시간 스코어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원성진 선수가 지금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데 깔끔하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깔끔한 모양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원성진 선수는 여기 밀었다는 것 자체가 연결이 된다고 판단하고 뒀는데 네. 지금 찝으니까 굉장히 놀랬어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바둑판 앞으로 좀 다가왔는데 네. 만약에 뭐라 지금 이걸 막았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뭐 거의 바로 역전이고요. 네. 하나, 둘, 셋, 뭔가 문제가 넷, 감지되고 있나요? 다섯, 실시간 여섯, 스코어, 일곱, 여덟. 좁혀졌습니다. 느낌은 그냥 5대 5인데요. 왜냐하면 네. 아무것도 없으면은 백이 또 찝은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이 이상한 수를 둔 거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 나름대로 흙이 굉장히 크게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역전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박민규 선수는 이렇게 그래도 뭐가 좀 찜찜한데 뭐라도 마지막 있겠지라고 보는 하나, 거고, 원상현 선수는 둘, 뭐 셋, 당장 뭐안 보인다. 넷, 예. 다섯, 여섯, 여기 일곱, 끊고 일단은 여덟, 뭐 나와야 일곱. 되는, 먼저 나오네요. 이건 어차피 늘것 같아요. 어차피 늘면은 아예 그냥 이거 뭐 흙이 딱 봐도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자,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어려운 장면을 맞이했는데요. 여길 젖히면 네. 끊고 하나, 둘, 나가고 셋, 끊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눌러두었고요. 단수치고 느는 거는 네. 이렇게 밀어서 이거는 백이 그 다음이 막상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네. 단수치고 그러니까 상변 쪽을 끊어서 아예 넘어가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가 어렵습니다. 승부가 이 장면에서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 수도 있어요. 둘, 셋, 근데 넷, 백도 조심해야 되는 다섯, 게 여섯 이 접전에서 이 부분에서 후수를 뽑게 되면은 지금 대마가 위험하잖아요. 백은 지금 수가 안 되는 순간 자체로 네. 그냥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변을 아, 먼저 돈다고 해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백이 먼저 둬야 뭐 패정도 날까? 그러니까 백은 상변에서 뭘 지금 못 하면은 그냥 끝이에요. 백은.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이었군요. 아, 지금 백도 이 맛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밀어둔 교환 때문에 그쵸. 백이 더 약해졌을까요? 이 교환 때문에 뭐 느낌상 계속 여기까지 막 둬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점점 더 두터워지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일단은 백이 흙을 잡는 데는 성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되면 이 두 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혹시 이제 흙이 버리고도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형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백이 네. 굉장히 깔끔하게 네. 처리가 된 게 아닌가. 다섯, 여섯, 일곱. 자, 흙은 사석 작전을 노려봐야 되는 것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 두 번 단수는 뭐 선수고 네. 밀고 나갈 때 그냥 가만히 두고 여길 두는 것은 그냥 단순히 끼워서 두더라도 마지막 하나, 둘 너무 셋, 두터운 쪽으로 흙이 돌이 넷,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다섯, 바로 잡혔고요.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나갈 때 이제 모양으로는 이렇게 입구자를 둬서 단수치고 여길 두면은 붙이는 수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두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일단은 여기를 백이 붙이고 있게 되면은 어렵네요. 네 흙이 잡힐 것 같은데요. 이건. 네. 지금 원성진 선수가 상변이 부분적으로 된다고 보고 있을지 아니면 안 되더라도 중앙 쪽을 깨면 된 중앙 쪽을 깨면 형세가 괜찮다고 보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죠. 중앙 쪽 단수야 뭐 어차피 언제든지 선수니까. 네. 실시간 스코어가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기가 잡히는 네. 순간에는 백이 역전이다. 그러니까 검투실에서는 그렇다면 여기 넘어간 게 지금 실수라고 보는 겁니다. 네. 안 되는 곳을 넘어갔다, 흙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모양을 탄력 있게 만드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네. 보여드렸던 수순대로 가면은 그냥 대만은 거의 빠질 데 없이 흙이 잡힐 것 같은데요. 두 번 단수 치고 네. 단수 치고 여기 붙이면 네. 둘 수 있는 게 느는 것밖에 없어요. 아예 둘 수 있는 게 이으면은 흙돌이 자충이 걸려 갖고. 뭐 어디 두면은 찝으면 잡히기 네. 때문에 네. 여기냐 여기냐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아홉. 여길 두면 나가서. 이게 흙이 안에서 거의 살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여기로 둬도 한 집 내는 데까지는 성공하는데 어차피 이 다음이 안 보여요. 아, 이거 그냥 늘어서 두면은 지금 환격되는. 아, 여기는 지금. 아, 이걸 제가 아까 전에 계속 마지막 따낸다고 했죠. 하나, 늘고 두면은 둘, 셋, 넷, 다섯. 아, 이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는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뭔가 백이 그래도 유리한 싸움으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이렇게 흙도 덩치가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변신할 기회도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그냥 여기서 승부가 날 것 같아요. 저게 지금 그러니까 흙도 네. 이미 여기를 뭐 움직인 순간에는 이래놓고 버리기는 어렵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기까지는 뭐 제가 보여드렸던 수순과 일단은 다를 게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있고 막고 그냥 이렇게 마지막 주변이 하나, 워낙 두터워서 둘, 네. 어차피 셋, 못 산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어요. 여섯, 일곱, 셋, 여덟, 다섯, 여섯, 일곱. 흙이 어떻게 보면 버린다면 거의 마지막 기회이긴 해요. 지금이요. 네, 근데 네. 일단 상변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시 끊어가야 되지 않나요? 둘, 우선 끊고 셋, 그러면 넷, 우선 집게가로 갈 다섯,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곱, 그러니까 중앙 쪽으로 나가면요. 아홉, 네. 가네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성진 선수는 버릴 생각은 1도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백도 단수 치고 나오고 흙이 안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네. 혹시라도 수를 좀 많이 늘릴 수 있느냐. 마지막. 많이 늘리면 우변하고 수상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백이 단수 치고 입구자로 나올 때 흙은 여기서 중앙으로 뚫는 생각도 아예 안 하고 있겠죠? 진짜 정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렇게 둬야죠. 지금이라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버린다고 봤을 때 그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이렇게 쭉 나오는 게 그러니까 네. 그냥 살리는 수를 당연히 먼저 보겠지만 마지막 초에 아 도저히 안 보인다 둘, 모르겠다 셋, 하고 생각이 넷, 되면은 네. 중앙도 나올 다섯, 수도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자, 따냈고요.
마지막. 제 생각에는 못 살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마지막 초읽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데를 움직이면서 수를 늘리는 쪽으로 가서 수상전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뚫고 중앙으로 가느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결국은 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이게 뭐 마지막 초읽기라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고개를 갸웃거렸는데요. 아, 네. 변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서 이제 살리는 수를 두는 순간 바둑이 바로 끝이잖아요. 뭐 이기던 치던. 네. 끝인데. 아, 왠지 그 느낌상 좀 불리한 느낌이 있어요. 전투가 좀 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여길 일단 나와놓으면은 불리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불리한 것도 아닐 테고, 일단 길어지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특히나 마지막 초읽기에서는 거의 이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넷, 그러면 상변에서. 다섯. 흑이 상당히 손해를 봤는데 또 흑이 얻은 건 중앙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중앙을 그러니까 상변에서 좀 크게, 그러니까 백으로 하여금 집을 좀 크게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아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중앙을 훨씬 더 지울 수는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실시간 스코어가 조금 더 변했네요. 네. 백이 확실히 좋다. 그렇다면 상변 흑이 연결한 수는 확실히 실수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넘어간 수는 만약에 진다면은 이제 패착이라는 이야기를 듣겠죠. 네. 넘어간 수가 원래 안 되는 수였다. 상변에서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중앙을 빠르게 견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확정가만 보면 흑이 불리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를 지금 이 경계선을 어떻게 네. 봐야 될지. 그러니까 여전히 흑은 여기 이제 10, 맞아. 14, 16, 18, 20, 하나, 30, 둘, 37, 셋, 40, 넷, 50. 다섯, 흑집은 한 60집 정도가 나 있어요. 일곱, 100은 여덟, 10, 아홉, 30집. 35, 40, 한 45. 그러니까 100집은 한 쉬운 집 정도. 거기서 이제 여기가 얼만큼 100집이 붙냐거든요. 네. 100이 조금 기분 좋다고 해도 이 바둑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상진 선수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터무니없이 불리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일단 네. 무조건 살리는 수상전으로 갔겠죠. 어떻게 써든지. 근데 이게 혹시 다섯, 나쁘더라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일곱, 판단이 됐기 여덟, 때문에 중앙을 뚫었던 거고요. 일단은 그래도 백이 조금 기분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집 차이가 뭐 많이 나는 상태에서 백의 두터움이 아니라 집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물론 뭐 엄청 큰 집이 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백의 권리가 많은 모양이거든요. 이곳은. 자, 두텁게 두 점을 잡아놓네요. 이 바둑의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중앙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박민규 선수도 하나, 오지명은 아무리 봐도 세. 아닌 것 같아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특히나 KB리그에서 굉장히 더 잘하는 선수죠. 지금 여기 이곳은 서로 뭐 집으로 안 보고 제가 백집을 딱 여기 선 그러니까 특별히 많이 난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 선으로 보고 그러고 그냥 계산하면은 흙이 덤이 조금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제 지금처럼 도서 우변이 집이 늘어나진다면은 네. 또 모르죠. 또 우변에 뭐 큰 집이 늘어날 상황은 아니네요. 여기를 뭐 누르면 오히려 이건 후수고 젖혀야 할 것 같은데. 아 이거 두면은 아, 이건 좀 그래도 크게 들어가네요. 하나, 둘, 셋, 넷. 크긴 한데 후수여서요 여기가.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그림으로 진행이 될 것 같네요. 네. 여기는 끊고 마지막 하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백이 먼저 이제 이곳의 집을 조금 늘리고자 하는 수를 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옆에 진행되고 있는 바둑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곱, 여덟, 아홉. 자, 우변에서 정리가 되고 있고요. 이 바둑은 중앙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흙이 백의 두터움을 얼만큼 견제할 수 있을지. 지금 두 판의 대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와 박민규 선수의 대국 함께 보시고 계시고요. 자, 안국현 선수와 안성준 선수의 대국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변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실시간 검토실의 의견은 뭐 아직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뭔가 굉장히 큰 바꿔치기가 일어난 것 같아요. 하변 쪽 모양이 여기를 다 흙이 지금 따냈잖아요. 하변 쪽이 어마어마하게 흙이 두터워졌고 대신에 백이 마지막 하나 둘, 우변에 우하기 쪽이 굉장히 두터웠던 흙돌을 결국 뚫고 나와서 반대로 마지막. 흙도를 지금 잡자고 하고 있어요. 네. 네. 다섯, 여섯. 굉장히 복잡한 일곱, 상황인데. 이건 뭐 우변 쪽은 글쎄요, 뭐 빅 정도인가요? 지금 백이 잡는다고 하면 백집이 많아 보이고 그렇다고 흙이 백을 잡으면 말도 안 되고요, 그거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모양상은 뭐 빅이 될 서로 공유하고 있는 공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빅이 될 만한 모양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아. 자. 4국. 원성진 선수와 박민규 선수의 대국은 실시간 스코어 51대 49입니다. 어? 이거는 지금 한 점을 잊고 변의 넉 점을 상대에게 내주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어 저게 넷, 일단 다섯, 여섯, 백이 있고 지금처럼 여섯, 진행된 거는 약간 이해가 안 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오히려 흑이 기분 좋다 이렇게 바뀌는 것도 신기하네요. 네. 박민규 선수가 우변에 한 점을 잇고 넉 점을 버린 거는 조금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넉 점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중앙이 남아있는 만큼 이 바둑은 길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 5국. 지금 우변의 수상전 어렵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 여기를 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평범하게 진행되면은 이거 뭐 무조건 잡혔거든요. 지금 흑이. 네. 아 그래서 먼저 끝나요? 어 그러면 패. 일단 패가 있네요. 네. 이거는. 여길 잡으면 이거는 뭐 백이 망한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네. 바꿔치기가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여길 끊고 따내고 잇고 다시 됐다 내면은 마지막, 중앙 쪽을 하나, 끊어서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다섯, 네. 여섯, 이런 바꿔치기가 가능성이 아홉.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국현 선수는 우상기 패를 썼어요, 지금. 저수가 괜찮네요. 왜냐하면 우변이 흑이 네. 한 수 든다고 해도 그러니까 안성준 선수 바둑을 보시면은 여길 이으면 그때 잡으면은 선수로 여길 살려갈 수가 있거든요. 네. 일곱, 여덟, 아홉. 그렇다고 뭐 중앙을 두자니 이거는 패가 어차피 또 있고요. 네 패고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걸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하나, 둘, 이렇게 진행이 셋,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다면은 아홉, 뭔가 바꿔치기가 일어날 수도 있겠네. 여기 두고 마지막 지키고 네. 따내고 셋, 넷, 이게 여섯, 초획계속에서 여섯, 계산이 되나요? 여덟, 아홉. 타협이 됐네요. 아, 이거는 네. 네. 이 정도라면은 흑이 뭔가 위기를 그래도 탈출했다. 그러니까 안성준 선수가 위기를 탈출한 것으로 보여요. 네. 좀 곤란해 보였는데 아래로 단수를 쳐서 연결하는 수가 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원상진 선수는 일단 중앙 쪽, 원상진 선수와 박민규 선수의 바둑은 중앙 쪽에서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앙 쪽에서 승부가 날 수밖에 없고요. 네. 중앙을 견제해가자 또 박민규 선수도 한 칸을 뛰면서 이 훅 두 점이 약간 고립돼 보이기도 하고요. 원상진 선수는 100도 약점이 있어서 네. 이게 뭐 그냥 잡힐 리는 없다. 그냥 박민규 선수 입장에서도 그냥 깨지는 것은 또 지는 길이기 때문에 네. 잡으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국, 5국, 속기대국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원성진 선수와 박민규 선수의 대결로 가보겠습니다.